안녕하세요. 겜튜버 하양입니다. 블록스피스에서는 강력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PVP에 좋은 열매, 사냥에 좋은 열매 등 다양한 열매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데미지가 가장 강력한 열매 순위 탑7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무한 데미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가장 강력한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렛츠고! 7위 고무고무 열매 기어2 스킬들을 모두 사용시 14,8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스킬들 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사거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PVE, PVP에 쓸만합니다. 시전 속도, 사거리가 4개여서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 그림자 그림자 열매 풀게이지 스킬들을 모두 사용시 15,000 데미지가 나옵니다. 피읍 스킬이 있어 피를 회복하기에 PVP에 좋습니다. 데미지도 좋고 사거리도 길고 대시기도 있지만 특히 피읍을 2000이나 해서 6위에 선정하였습니다. 5위 떡덕열매 각성 스킬들을 모두 사용시 16,700 데미지가 나옵니다. 데미지가 매우 좋고 특히 바다에서도 이동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VP, PVE 모두 효과적입니다. 사거리가 길고 범위가 넓어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4위 레오파드 변신 스킬들을 모두 사용시 18,4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스턴, 범위, 평타, 데미지 모두 좋지만 특히 스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VP에 특화된 열매입니다. 스턴이 많고 데미지가 좋아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3위 극동열매 변신 스킬들을 모두 사용시 21,0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장판을 까는 스킬이라 도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VE, PVP에 좋습니다. 데미지도 좋아 해왕자세도 좋습니다. 장판을 까는 스킬이 있고 타수가 많아 3위에 선정하였습니다. 2위 마그마그 열매 각성 스킬들을 모두 사용하면 27,0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각성 열매 중 데미지가 가장 강합니다. 바다를 걸을 수 있어 해왕자계도 좋습니다. 바다 걷기, 이동기까지 있어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1위 폭풍 열매 스킬들 풀차징 시 데미지는 29,000 데미지입니다. 얻기 쉬운 열매지만 데미지가 무려 1등인 열매입니다. 이동기가 있긴 하지만 점프 스킬이라서 아쉽습니다. 데미지가 좋아 사냥에 좋습니다. 등급은 낮지만 데미지가 최강이라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